이번에 마지막 세션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행위를 하시거나 뭐 공부를 하시거나 할때뭐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예, 파이썬 헬로월드는 예,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파이썬 홈페이지, 파이썬 OIG를 열어놨는데요. 요 사이트에 사실 파이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 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을 건데, 이제 정규님이 이 사이트를 보는 방법, 또는 파이썬에 프로그래밍 하는데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어떻게 정보를 찾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파이썬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누가 미리 짜놓은 것이 없나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재활용 가능한 게 있으면 하는 게 최고니까요. 네. 자신이 만든 패키지들을 업로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소는 pypi.python.org고요. 저도 이제 org라고 하게 되네요. 네. 여기서 중독성이 이제 있죠. 검색을 하시면 예. 원하는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파이썬의 세계에서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수많은 패키지들이 올라와 있고요. 사람들이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들이 하는 역할이 옆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원하는 패키지를 찾으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지 인스톨이라는 툴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도구를 사용해서 패키지 이름만 안다면 명령어 한 줄로 바로 그 패키지를 자신의 파이썬이 깔린 컴퓨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거고, 이지 인스톨을 이용해서 직접 그 다운로드 같은 것도 받지 않고 바로 거기서 인스톨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네, 그 다운로드 및 설치를 그 도구가 알아서 해줍니다. 훨씬 더 편해지는군요. 네. 예. 그럼 요 사이트는 어떻게 열람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라온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잘 중요한 건 검색이 알려진 됐죠? 네, 웹 프로젝트인 장고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장고가 파이썬에서는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됐겠네요. 네,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뭐 웹개발자한테는 유명합니다. 그렇고 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이제 장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뭔가요? 쭉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받아간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장고도 심지어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근데 1등이 아니네요, 심지어. 네, 바로 1등은 설치하실 수 다른 놈이네요. 있습니다. 네, 특이하네. 뭐 디테일에 신경은 쓰지 마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고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만큼 있는 지금 이거 겁니다. 같은 경우는 장고라는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이고, 네.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탐색하나요, 보통? 그럼 혹시 지금 생각나는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단 RSS를 파싱하고 싶다. 아, 그러면은 그걸 검색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RSS 파서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으면 되는군요. 그리고 네, 이제 RSS를 파싱해주는 도구들입니다. 여기서 도움만들을 보고 네.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를 찾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 이제 Easy Install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여기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신 것은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디렉토리의 모듈이라는 형태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지 인스톨까지 하는 건좀 무리일 것 같고요. 네. 그 이지 인스톨이란 거를 사용하실 때뭐 검색 같은 거 해서 이지 인스톨을 찾아보시면 될 건데, 네. 네, 모든 스펠링이 어떻게 파이썬에 되나요? 깔려 있습니다. 이말 그대로 이지 그리고 인스톨입니다. 인스톨. 네. 저걸 검색해 보시면 이지 인스톨이란 거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네, 얘기군요. setup tools나 이지 인스톨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PIP라는 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모듈을 네.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고, 네.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나 또는 뭐 예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건 역시 파이썬 OIG겠죠? 네, 도큐멘테이션에 보시면 많은 문서들이 있고요. 한글화도 잘돼 있나요? 불행히도 한글화는 많이 된 편은 아닙니다. 생활 코딩이 또 해야 될 네, 부분이군요. 한 부분을 담당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 부분은 파이썬에서 다큐멘테이션 섹션이네요. 예, 여기는 요 중에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주 보는 그런 페이지가 있나요? 보통은 처음 배울 때는 예. Beginner's Guide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모르는 표현이 있을 때는, 표현이나 알고 싶은 명령은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내용 기반으로 검색이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Python Sidebar라는 브라우저 확장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 예. Python Sidebar는 이 브라우저의 사이드바 형태로 그 파이썬 사전을 추가해 줍니다. 예. 사용하시는 법은 파이썬 사이드바로 구글링을 하시면 링크가 뜨고요. 예. 이렇게 눌러보시면 모질라를 위한 사이드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못 눌렀네요. 예. 이제 북마크를 추가하겠다고 나오는데 북마크를 추가하시면 되고요. 만일 다른 운영체제의 다른 브라우저를 쓰시는 경우에도 북마크를 추가하신 후에 그 북마크 속성에서 사이드바의 출력이 가능한 경우는 사이드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추가를 눌러보고 그 북마크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이썬 사이드바라고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옆에 이렇게 레퍼런스나 문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검색을 하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스트럭처다, 데이터 구조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딕셔너리라는 파이썬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들은 전부 파이썬 도큐멘테이션, 아까 앞에서 보신 부분에 특정한 부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직접 검색을 하시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하나씩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요. 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리스트라는 데이터 타입에서 예. 지원하는 메소드들 예. 뭐, 이렇게 쭉 그렇게 나와 볼수 있죠. 있군요. 요거는 이쪽에 사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네, 예제도 함께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 OIG에서 그 뭐냐, 이 비기너스 가이드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파이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지식들을 또 네, 알 수가 있군요. 뭐, 그렇죠. 쿡북도 제가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네, 파이썬 쿡북도 있고요. 예. 쿡북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쿡북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기너스 가이드에서 바로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네. 쿡북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거기 아닌데? 있네요. 예, 요건가요? 요거 examples. 네, 한번 눌러보시죠. 이건 쿡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예제 중심으로 나와 있는 건가 여기 보네요. 보면 여기 쿡북이 쿡북이 있네요. 있죠? 근데 요거는 파이썬 바깥으로 나가네요. Active State라는 사이트에. 여기는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처음 시작하실 때, 아, 이렇게 짜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면서 이쪽에 모듈들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활용할 수 작은 코드들이 있고요. 있는. 그 코드들을 레시피라고 부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말 그대로 요리책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뭐 혼자서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때 유용할 만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번에는 그 파이썬이 어떤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지랑 또 파이썬은 실제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우리가 헬로월드 시리즈를 마무리하죠. 우선 파이썬이 다른 그 플랫폼 대비해서 뭐 아니면 또 파이썬 자체가 어떤 네.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파이썬의 장점은 원하는 작업을 빨리 할수 있다는 겁니다. 액티브한 커뮤니티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썬 패키지 인덱스 같은 곳에서 미리 만들어진 코드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파이썬의 다른 장점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파이썬은 코드를 읽기가 굉장히 쉬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띄어쓰기로 블럭을 지정을 하는 그런 특징 때문이기도 하고, 문법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는 언어죠, 어떻게 보면. 문법도 굉장히 잘 정의가 돼 있고, 코딩 컨벤션이라고 해서 코드를 만드는 스타일도 표준이 잘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뭐, 사실, 언어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들이 장점을 내세우는 게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언어를 써본 입장에서 그
느끼기에 파이썬으로 개발했을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되더라 그런 네.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언어마다 네. 다 장점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쓰는 언어는 C와 파이썬과 PHP 정도인데 예. 각각의 언어가 장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파이썬에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배우기 쉽고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이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건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고 실제로 파이썬이 필드에서는 어떻게 많이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리눅스나 매킨토시 같은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에서는 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파이썬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에서 웹 개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구글이라거나 예. 뭐 잘 알려진 장고 프레임워크 같은 예. 경우도 파이썬으로 쓰여진 언어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리눅스나 뭐 이런 그런 시스템에서 보면 뭐 그런 거 안 써보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이 제공을 하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 네.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할 때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에서 파이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네. 또 하나 웹 개발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잠깐 언급하신 건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파이썬을 메인 구글의 웹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바와 파이썬을 가장 메인이 된 언어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바도 쓰고 있나요? 예, 자바도 제가 알기로는 쓰고 있는 걸로 자바를 많이 쓰죠. 자바를 많이 쓰긴 하죠. 자바와 그쵸. 파이썬. 사실 자바와 파이썬 둘 다 창시자들이 구글 직원이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됐네요. 예, 거의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구글에서 그런 수집을 하고 있는 막 무슨 배지 달듯이 아, 네. 그분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이런 그런 걸 즐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네요. 예, 아무튼 그렇고 많이 들어가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웹 개발 관련해서도 웹엔진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엔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헬로월드를 통해서 헬로월드 시리즈를 통해서 또 한번 짚어드릴 계획이 있기도 한데 네. 이 웹엔진이라고 하는 그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거의 서버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바로 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인데 네,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을 몰라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데 그것도 파이썬과 자바로 파이썬과 자바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웹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파이썬이. 그리고 또 정규님은 연구자시잖아요. 네,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 물리학 도시인데 물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놀라운 분이신데 연구하는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파이썬을. 네.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 코드들은 그러니까 실행시간이 짧은 코드들은 코드를 빨리 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쉽게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을 때는 뭔가 속도가 빠른 게 필요할 때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는 C로 짜고 네. 그리고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응해야 될 경우에는 파이썬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속도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개발의 효율성이나 네. 아니면 빠르게 뭔가 내가 생각해낸 것들을 빠르게 실현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파이썬이 여러분들이 처음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참 배우기 쉬운 언어입니다. 그리고 약간만 배워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딱히 다루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없으시다면 파이썬부터 시작해서 이해를 넓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렇군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생각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파이썬이 뭐 언어적인 특성이 그래봤자 언어가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네, 역시 이미 저는 아시는 분은 기존에 말씀하시죠. 기존의 언어들을 익숙한 것들이 있으니까 저는 또 파이썬이 또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기존 예. 언어들과 좀 여러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언어들을 딱 갖다 주면 파이썬이 배우기 더 쉽다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비기너를 위한 프로그래밍으로는 파이썬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처음 프로그래밍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파이썬을 시작점으로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정규님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